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들려오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한 그런 재료. 지금 시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호재라면 호재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의 고민이죠. 오늘 서강대 김영기 교수님 모시고 한번 시장에 대한 진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번 1부에서 교수님하고 다룰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스몰딜 합의, 환율 협상, 문제는 디테일인데요. 자, 그리고 연준도 단기 국채 매입에 오늘부터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 자, 삼성전자가 5만을 갖다가 찍었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조금 이렇게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은 10월 첫날 ISM 제조업 지수 나오면서 미국 예.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예. 또 시장은 약간 이제 작년 4분기에 대한 그런 어떤 데자뷰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예. 예. 예, 그러던 와중에 자 이제 지난 주말에 호재라면 호재랄 것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예. 미중 간에 안 될 것 같던 뭐 어쨌거나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자랑스럽게 막 기자들 앞에 예. 하고 있고. 연준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발빠르게 단기 채권 매입에 나서겠다. 이건 돈 풀겠다는 얘기고 예. 그 하루 전부터이긴 합니다만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뭔가 될 것 같은 예.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예.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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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 최근 나와 쏟아진 이 재료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정성이 있는지 지금 문제는 이러다 또 혹시 속아서 물리나 하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말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페이즈 1. 예. 1단계 예. 합의.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1단계 합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면은 아주 작은 합의다. 아주 작은 합의다.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저 지난달 말에 중국을 좀 잠깐 다녀왔거든요. 네, 네. 예, 물론 그 중국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코끼리 장님만이시다. 제가 본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좀 질문을 해보고 듣고 네. 싶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중국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시진핑이 미국하고 무역전쟁하는 거를 20, 30대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중국에 이렇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거 네. 시진핑 지원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중국이 무역협상을 빨리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예, 다음 대통령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내년에 누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예, 예, 트럼프 안 되면은 협상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예, 그래서 좀 이끌고 가겠다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무역 협상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농산물 수입 좀 네. 늘려주고, 네. 예, 그다음에 미국이 이번 달에 관세를 25% 35% 올려주기는데 그걸 좀 미루겠다. 그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한 시장에서 어떤 합의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앞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네. 근데 저는 미중 무역 협상의 본질은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제가 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죠. 예, 그리고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4천억 달러 넘었었어요. 네. 올 상반기 보니까 한 1,600달러로 뭐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합치면 약 4조 8천억 달러거든요. 누적이요? 예, 누적이. 아. 근데 미국의 입장은 무역에서 4조 8천억 달러를 중국에서 줬는데 그 돈을 일부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미국이 뭐 농산물 수입 수출 더 해가지고 이걸 찾아올 수가 없거든요. 예, 뭐 잘하시던 미국이 잘하는 것은
금융업이에요. 네. 이번에 그 상하이도 방문해봤습니다만은 네. 상하이 가보면은 옛날 그 유럽식 건물들이 많거든요. 예. 그 건물들을 뭐 유럽계 자금, 유럽계 은행들이 지어놓은 거거든요. 예. 예, 제 생각에 그 건물들을 보면서 그 유럽계 은행, 미국계 은행들이 그거를 다시 찾아고 싶어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 원하는 것은 중국의 금융산업, 개방, 자본시장, 안전자유화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아주 초보적인 합의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인트는 어쨌거나 중국의 뭐 20, 30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젊은 세대들조차도 일단 우리 국가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미국하고 저렇게 각 세워서 막 저러는 걸 아 그만했으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 예. 뭐 이런 어떤 분위기라는 거. 예. 물론 이제 중국 경제 아주 나빠지면은 또 자기들 예. 생활이 불편하니까 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아직 그 단계 아니고요. 예. 근데 이번에 가서 중국 기업들 보니까 뭐 매출이 줄어들고 그동안 견뎠는데 이익이 줄어드니까 뭐 사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좀 중국 가서 깨달은 것은 노동의 신축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보다 네, 더 네, 좋더라고요. 네. 노동 신축. 네. 퇴직금이 예.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근로자를 어느 정도 협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게는 중국 기업들이 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고 일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는데요. 네. 근데 요새는 해고당하고 사람 구하기가 많이 쉬워졌대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중국이 구조조정 해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게 농산물은 많이 숫자 자체는 컸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은 그동안에 한 연간 한 160억 달러어치 사다가 최근 들어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보니 80억 달러 줄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한 2년 동안 4,500억 달러 사겠다. 예. 어차피 중국은 사긴 사야 되는데 결국 그 말은 다른 데서 사던 걸 미국산으로 돌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예. 되는 거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수입할 수밖에 어차피 없군요.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 뭐 브라질 같은 데 수입하는데 예. 예, 그거를 미국으로 수입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죠. 그런 측면이죠. 예, 예, 예. 뭐 대단히 트럼프 대통령이 뭘 이렇게 야단 법석은 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물 좀 사주겠다는 예. 거. 그동안 그렇게 이른바 빅딜 내지는 뭐 대규모의 본질적인 합의할 것 같으면은 이른바 뭐 보조금 지급하는 거 아니면은 지적재산권 관련한 예. 얘기. 뭐 중국의 산업 구조, 뭐 중국 제조 2025 할 것 없이 다 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 논의조차 안 하고 환율도 애매하거든요. 예. 환율 투명성에 관해서 합의를 근데 뭔 내용인지를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뭐 제가 저 외신 같은 걸 보면요. 네. 이번 달에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번 벌써 10월이네요. 네, 4월, 네. 10월에 네. 발표했는데.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각국의 그 환율 조작국 여부를 평가하는 지난 보면은 일단 지적은 했지 않습니까? 환율 예, 조작국 지난 8월 2일 날 미국이 중국을 뭐 그때 환율 보고서 작성한 날도 아니었거든요. 아닌데. 예. 그걸 갑자기 발표했는데 예. 지금 외신 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이번 환율 보고서 할 때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다시 또 빼준다. 빼준다. 예, 그리고 대신 중국은 이하나 저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부적인 합의는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위안 달러 환율 보면은 7.14까지 갔다가 지금 7.1 정도로 약간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현 뭐 시세는 7.06, 7.07인데. 예, 예. 그렇다면 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그게 이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 포치 7위안 올라섰다고 난리 친 게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또 7위안 밑으로까지도 보십니까 그러면? 예, 그거는 그 시간의 문제인데요. 시간의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위안 약세 좀 더 간다. 예, 중국 경제가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네. 예, 환율이라는 거 어떻든 그 나라의 경제력 반영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상반기 초반까지는 한 7.5 이하까지 또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는데 7.5까지. 예,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네. 저는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기업은행 구조조정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마 뭐 저 통계학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는 4 내지 5%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초기에 네, 이한 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이안화 가치는 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뭐 세상이 변하죠. 예. 예. 그게 이제 세계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고 중국도 예, 그동안 뭐 투자 중심으로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정책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려면 환율 이안화 가치가 올라야 돼요. 이안화 가치가 오르면 미국 뭐 중국 서로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내수 부양하려면 또 자기네 위안이 가치가 오르는 게 더 좋은 거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경제 원리에 따라 아주 장기적으로 모든 경제 변수가 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서 이안화 가치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네, 그때 뭐 우리나라 환율도 좀 불안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교수님을 모신 거는 우리 뭐 꾸준히 이 마켓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김혜인 교수님 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 아시다시피 김혜인 교수님은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리 어쨌거나 증시는 어느 정도 고점 이제 곧 꺾일 위치에 와 있다라고 그동안 쭉 이렇게 견해를 밝혀오셨고 위안 관련해서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절상되어야 되겠으나 예. 어떤 시간의 문제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7.06 이런 상황에 7.5까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위안화 추가 약세인데 예. 자, 그런 뷰는 여전히 갖고 계시다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오늘 이제 지금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미중 간에 뭐 스몰딜이든 뭐 페이즈 1이든 1단계든 어쨌거나 포장이 어떻든 간에 합의가 됐다고 막 미국에서는 저렇게 선전을 해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교수님의 기본적인 뷰는 안 달라지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침체로 보십니까? 둔화로 보십니까? 아, 저는 침체로 보고 침체로.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보시면은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얼마 전에 역전됐고 네네. 지금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저 체감 경기도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ISM 제조업 지수라고 그러는데 파란색. 예, 네. 이게 이제 50 이하로 네, 떨어졌거든요. 좀 충격적이었죠. 예,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다시 50 이하로 올랐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계속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세계 그 제조업 지수 보면은 독일이 먼저 나빠졌고 일본,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미국으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아직 서비스업 경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차를 두고 저는 서비스업, 제조업, ISM 서비스업 지수도 뭐 올 연말 내년 초 가서는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끌려오는 느낌이네요. 예. 제조업 지수에 서비스업 지수가 좀 끌려온다는 느낌. 좀 선행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나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소비 심리 축되고 서비스 경기가 나빠지는 이런 국면인데요. 이게 뭐 저는 내년 상반기에 제조업 ISM 지수는 계속 50 이하 유지하고 서비스 지수도 조만간 5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주가와 관련시켜서 보면요. 제가 그동안 미국 주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네네네. 드렸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조금 색칠해진 분이 미국의 경기 수축 국면이에요. 근데 미국 경기 보면은 학자 국면이 길고 수축 국면은 네. 굉장히 짧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짧거든요. 아, 경기 예. 네. 근데 이게 S&P 500에다 로그를 씌우는 주가 지수입니다만은 뭐 주가가 경기 정점하고 주가 정점이 동행도 했지만은 뭐 2개월 뭐 때로는 11개월도 선행했거든요. 네. 예. 네. 저는 내년 어느 시점에서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기가 정점일 것이다. 네. 그러면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만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네. 그리고 경기가 정점 치고 나서요. 미국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S&P 500이 평균 11개월에 걸쳐 가지고 23%가 떨어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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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지금 미국 주가가 주요 경제 변수에서 상당히 과대평가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그도 네.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경기 정점치고 또 떨어지면은 과거 평균 23%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물론 지난번 경기 정점이 2007년 12월이었는데요. 이때는 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가 됐습니다. 이때는 미국 주가 49%나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네, 네. 과거 평균 23%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올 연말 내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밤사이에 나왔던 리포트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모건스탠리도 지금 월가의 IB들 중에서는 상당히 베어리시한 쪽입니다만 네.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이런저런 재료들에 속지 마라. 딱 물리기 좋다. 예. 리포트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자, 교수님은 꾸준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좀 우려스러운 전망인데요.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안 떨어지게 붙들어 맬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 예, 글쎄요.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미국 주가 많이 올랐던 것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효과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5% 연방정부 부채가 그러니까 재정정책 한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번 얘기 때는 금리를 5%에서 뭐 0%까지 내렸는데 지금 2.5%에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계 기업이 디레버리징 과정, 저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네. 통화정책, 재정정책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트럼프가 이 경기 사이클, 예, 사실 이렇게 크고 작은 경기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정책이 이거 사이클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저 정도만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접어드는데 트럼프가 이 수축 국면을 당장 확장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뭐 중국과 구체적인 내용도 불분명한 가운데 어쨌거나 합의돼서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예. 뭐 11월 APEC 정도에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같이 서명 한번 멋지게 할 거야.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예. 참 또 이 비속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뭐 설레발 비슷한 거.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또 이제 연준을 기대하고 또 연준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는데 연준이 지금 또 월가에 요즘 하나의 이슈가 그거든요. 연준이 지금 뭐 재정정권 특히 만기 1년 미만짜리 뭐 월 600억 달러 규모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겠답니다. 이거 돈 푸는 거 아닙니까? 예, 돈 푸는 거고 예. 그럼 이게 QE다 아니다 왜 말이 많죠? 예, 저는 다시 QE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 QE로 간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정정책 뭐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돈을 쓰려고 해도 미 하원이 별로 승인을 안 해줄 거예요. 네. 네, 통화정책 한계가 있고요.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수요를 부양하려면 마지막 수단이 수출이거든요. 수출. 그래서 돈을 풀어가지고 통화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리는 게 한일전쟁의 본질인데요. 사실 2008년 미국 이런 식으로 한일전쟁을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각국의 본원 통화 증가 금액인데요. 뭐 2008년 한 해 동안은 미국이 돈을 두 배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 가치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오르고 일본 디플레 압력이 심화되니까 일본이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네. 얘들이 지금 잠깐 정체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내년에 지금 이 그래프에 본원 통화입니다. 본원 통화. 예. 그래서 2007년 12원을 갖다 100으로 봤을 때 네, 네, 네. 미국이 먼저 돈을 풀으면서 한일전쟁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이 터지고 나서 네. 양자 완화 해가지고 네. 네. 유럽 중앙은행에 갔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미국이 양적 축소를 했었죠. 그런데 예.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예, 다시 트럼프 행정부, 미 연준이 이렇게 돈을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기 초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뒤따라 또 일본이 돈을 풀고 또 유럽 중앙은행도 또 같이 돈을 푸는 예, 이런 현상이 저는 내년에 다시 한일 전쟁이 재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교수님 보여주신 이 그래프에 2007년, 2008년 금융이 터지고 나서 그러니 사실상 이제 본원 통화가 늘기 시작한 거는 미국이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저렇게 퍼졌는데 그렇게 해서 좀 가다가 조금 양적 긴축, 뭐 금리 정상화, 통화 정책 정상화라고 해서 미국이 저렇게 본원 통화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만 유로존하고 일본은 여전히 풀고 있고 예. 여기서 결국 미국이 다시 돈 예. 푸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예, 저는 내년에라고 보시는 거죠. 예, 예. 그럼 이거 도돌이 노래인데요. 돌림 노래인데요. 또 했던 가사 또 나오고 똑같은 가락을 또 앞으로 한 10년 또 이렇게 또 가야 되네요. 예, 아마 뭐 앞으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또 이런 현상이 헤어나지를 못하는군요. 예, 헤어나지를 그렇죠.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저는 세계 경제가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교수님 네. 또 이렇게 해서 결국 돈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주식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배당금을 1 플러스 부모의 금리 마이너스 기업 이익 증가율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돈을 풀면서 금리는 더 내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 이익 증가율이 금리 인하 폭보다 더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 분모가 낮아지긴 낮아져서 주가가 오를 개연성은 있는데 위에 분자도 작아진다. 아니 분모가 기업 이익 증가율이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분모가 더 떨어져서 더 커져버린다는 거죠. 더 커져버린다. 그러면 주가를 이론적으로 P 주가는 비배당금을 1 플러스 R 마이너스 G, R은 금리고 G는 기업 이익 증가율로 이게 이론적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분모가 적어져가지고 주가 올라야 되는데 기업이 하락률이 금리 하락폭보다 더 클 거라는 거죠.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지겠어. 그래서 보신다. 내년에는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하고 전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는 좀 부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전에 보여주신 그 그래프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 유럽이 다시 환율 전쟁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가치 풀어 제끼면은 어떻게 달러가 약해집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이 먼저 풀기 때문에 초기에는 달러 가치가 좀 약해진다. 떨어졌다가 또 일본, 유럽이 어려워지니까 또 가치 풀면서 사실 뭐 저는 뭐 이걸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자기네 내수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이 세 나라의 수출을 한율 전쟁하고 이 수출들을 지구상 어디 나라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으로나 수출하세요 이런 농담을 하는데 사실 뭐 쓸데 없는 짓들이죠. 그런데 자기 내수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냥 또 하나 그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뭐 으슥으슥거리면서 막 발표하는 우리의 뭐 합의에 어느 정도 뭐 문우신 장관 근본적인 뭐 펀더멘털한 서브스텐셜한 뭐 이런 화려한 수식어를 쓰면서 조금 가까워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도 시장 측면에서 저는 궁금한 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준은 월 600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이고 20위는 지난번 9월 12일 날 통화정책 회의 때 예고를 했습니다. 네. 당장 11월부터 월 200억 유로로 해서 자산 및 양적 완화 다시 한다고요. 그러면 미국도 돈 풀어 유럽도 돈 풀어 일본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순 무식하게 증시 입장에서 야 물 들어온다 배 띄우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돈 푸는데.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 이기가 오면요 문제는 돈이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원 통화를 늘려도 예를 들어서 우리 통화 승수가 2008년에 한 27배 됐거든요. 근데 지금 16배로 떨어졌고요. 일본은 11배에서 3배로 떨어졌고 미국은 8배에서 지금 뭐 한 4배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통화 승수가 더 저는 낮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안 경제가 나빠지면은 이 돈인들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그 돈이 이제 숨었다가 나오면은 다시 그 주가, 자산 가격, 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많이 오를 수가 있죠. 근데 내년에는 그 돈이 저는 숨어 있는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미국의 번원 통화나 뭐 일본이나 뭐 이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가 그대로 봅니다만 저런 식으로 본원 통화가 늘었다, 돈이 풀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진짜 사실 돈에 깔려 죽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디플레이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는 좀 다르지만은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 함정이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 가계가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가계가.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제목이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대사로 분석하는데 GDP는 전체는 증가했는데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평균 가계는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소비할 능력이 없고요. 그러면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산업이 심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산업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은 더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결국 수요 공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계가 가난해졌다. 공감됩니다. 교수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97 IMF 외환위기 왔을 때도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고 기업들이 빚이 많아서 부채 비율이 높아서 그랬지. 우리 개인들 그때 그래도 밤에 놀다가
택시 따블따블 하면서 다녔어요. 예, 예. 그때 아주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예, 예, 기업들은 돈 많고 유보율 예. 사상 예. 최고고 예, 예. 달러도 많고 나라 한데 예. 다들 집집마다 보면 개인들이 다들 빚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만 원, 5만 100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는 못한데 삼성전자가 마침내 5만을 찍긴 찍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국내 증시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이 그래프를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네. 수출 전망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코스피 전망할 때 예,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너무 부추합니다. 이게 상관계수가 0.9 정도 봤습니다만 벌써. 와, 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전망을 한번 해봤어요. 내년까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 일평균 수출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20억 달러 미만이거든요. 내년에도 평균. 내년에도. 예. 그러면 주가도 뭐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주가도 계속 예, 과거처럼 예, 조정 국면이라는 것이죠. 예, 물론 그 2007년에는 이때 그 일평균 수출이 늘어나고 주가도 한번 올랐어요. 이때는 네.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이었습니다. 네, 네. 반도체가 네, 수출이 네, 잘 돼가지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작년에 21%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10년 전에 비해서 두 배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반도체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금액으로도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우리나라 주가도 뭐 여기서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했지 않습니까? 네. 저놈의 그 박스피. 예, 박스피. 예, 예. 저는 앞으로 뭐 2년 정도도 앞으로도 뭐 2년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뭐 교수님이나 저나 뭐 비슷하게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시장 갖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로 이제 업을 삼는데 그래도 잘 갈 겁니다. 후훅 갈 겁니다 했다가 못 가면 못 갔을 때 듣는 욕은 별로 없는데 빠질 겁니다 했다가 훅 가면은 이게 날아가면 이게 나중에 여기 많이 돌아오거든요. 예, 제가 저 2007년에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늦게 왔죠. 네. 예, 그때 뭐 여기저기서 참 저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저 주가 지수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더라도 꼭 배당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어제 저 포스코 직원들한테 강의하고 왔습니다만은 월급 받아서 그냥 은행에다 맡기지 말고 배당 주 당신의 사라. 회사 주식을 사라. 당신 회사가 저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 아니냐. 은행에다 예금하면 1.5% 그러네요. 예, 그리고 포스코 PBR이 0.5도 안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냥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사들만 예. 하네요. 예. 그래서 그냥 당신 회사 월급 받을 때마다 당신 회사 저 꾸준히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은행의 금보다. 주식 보유수가 늘면은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시간은 없음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환율 지금이 1200원대에서 지금 1180원 초반으로 내려와가지고 한번 여쭤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장기적으로 위안 절상 전망은 여전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서 이게 7.5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7.5까지 가면은 우리 환율도 당장 못 빠진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환율은 중국 위안화하고 연동성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국제 결제원에서 우리나라 실제 실환율 계산할 때 보니까 중국 비중이 33%, 하하. 미국 14%, 일본 비중 1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게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하고 연동돼서 움직였는데 지금 상관관계가 위안달러하고 굉장히 높아졌고 네. 우리가 네.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안 달러 환율이고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 7점 위안 안팎에서 움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 초에는 중국이 구조조정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중국 경제가 한번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그 7.5 위안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뭐 원달러 환율도 일시적으로 1250원까지 갈 수가 있죠. 아직까지는 네. 던지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네.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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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 위안 온 가치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네. 더 오를 여지는 있다. 알겠습니다. 한 20분 남짓이라는 시간이 방송에서는 짧지 않은 시간인데 네. 교수님 모시고 오면은 늘 시간이 쫓깁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고요. 오늘 1부에서 김혜희 교수님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